제가 시합을 잘할 때도 항상 코치와 호흡이 잘 맞았다는 거. 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살 전 벤텀급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신장 177에 주무기 랩터 스테이드를 가진 선수입니다. 네, 케냐의 올림피어 나폴레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29살. 네, 케냐 유리 12승 중에 국회 우승이면은 올림피아 선수도 굉장히 그 주먹이 파괴력 있는 선수인데요. 네. 자, 오늘 주심에는 김재근 씨, 부심에는 문무홍, 홍성종, 조윤복 씨입니다. 자, 잠시 후에 1회전 시작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윤식과 올림피오 나폴레스의 패드컵 10라운드 경기. 자, 이윤식 선수 선전을 부탁하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상대 선수에게 꽃을 전달해주는 모습. 뭐, 한국 선수들이 케냐에게서 시합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케냐 선수들이 한국에 온 것이 본 시합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의미가 큰 시합입니다. 아주 친선에도 크게 도모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1회전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자, 1회전 시작됐습니다. 이윤식 선수와 올림피아 나폴레스 선수의 10라운드 경기 1회전 시작됐습니다. 자, 1회전. 일단은 이윤식 선수 경기 감각을 찾기 위한 아주 탐색전이 되겠죠? 네. 왼손잡이라 그 이윤식 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네. 왼손 리드를 잡고 시계 방향 반대로 돌았으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아주 천천히 링 중앙을 돌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잽을 뻗어보는 이윤식. 자, 1회전은 아주 탐색전답게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자, 랩터 뻗어봅니다. 이윤식. 저것이 이윤식 선수의 주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링 중앙을 돌고 있습니다. 1회전에 이제 몸을 푼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 사실은 몸을 풀기도 하지만 1회전이 가장 위험한 라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방심하다가 뜻하지 않게 맞는 수도 있고 네. 또 초반에 의외의 공격을 당해서 다운당한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작전일 수도 있죠. 네. 이렇다 할 주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잽을 던져보는 이윤식. 자, 이윤식 선수 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리치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아웃복싱적인 스타일로. 키 때문에 그 이윤식 선수의 근육이 좀 왜소해 보이죠? 네네. 네. 상대적으로도 케냐의 나폴레스 선수가 아주 다 부직해 보이고 있습니다. 1회전 경기 아주 신중하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잽. 아, 이따가 찬스했는데요. 네. 네. 자, 파이팅을 요구하는 주심이죠. 자, 랩터 뻗어봅니다. 이윤식. 이 이윤식 선수는 케냐의 이 변칙 복서 네. 나플레스. 자, 양손을 모두 다 쓰는 선수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 좋습니다. 그 바다는 오히려 그 올림푸스 선수가 네. 아, 지금 아마 그 케냐 자기 나라 시간대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렇습니다. 시차 오히려, 적응도 네. 문제죠. 오히려 몸을 풀 사람은 그 올림피아 선수입니다. 네네. 피어 선수. 자, 1회전 아주 진지하게 린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1회전 시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 네, 1회전 끝났습니다.
역시 1회전은 아주 진지한 탐색전으로 끝났습니다. 아, 글쎄요. 이렇다 할 주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탐색전을 해도 상대방의 스타일을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네. 아마 이은식 선수는 지금 조금 어리둥절 할 거예요. 네. 네. 이것이 그 시합을 너무 장시간 안 가지면은, 아, 역시 그 연습하고 시합은 다르다는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역시 아주 역렬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회전 모습인데요. 가볍게 왼손 훅. 자, 10라운드 경기 중에 2회전 시작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은식과 케냐의 올림피오 나폴레스 선수. 자, 나폴레스 선수 뻥충뻥충 뛰어도 봅니다. 네, 이번 회전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자, 2회전 시작됐습니다. 1회전은 아주 탐색전을 벌였던 양 선수. 자, 2회전에는 과연 어떤 스타일의 복싱을 펼칠지. 오른손 잽 뻗어보면 이은식. 저런 잽을 자주 뻗어보면 상대의 스타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알 수는 네.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이은식 선수의 왼손이 좀 더 강했으면 합니다. 네. 자, 랩터 뻗어봤던 나폴레스. 네, 두 선수의 파이팅을 원하는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랩터 네, 좋습니다. 좋았어요. 안면 강타. 이은식. 지금 뭔가 지금 올림피아 선수가 느꼈을 텐데. 네네. 자, 오른손 잽을 자주 뻗어보면서 왼손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올림피아 선수가 한 번도 이제, 이제까지 오른손을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저 좋습니다. 짧은 게, 네. 선수 주먹을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군요. 네. 네. 저래야 됩니다. 지금 이은식 선수의 네. 라이트 잽을 저렇게 네. 강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찔러줘야 되죠. 뭐 잽은 에, 견제의 의미도 있겠지만 공격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양 선수 거리를 어느 정도 두면서 주먹을 뻗어보고 있습니다. 스케어치는 나폴레스. 제스처를 보여줬던 나폴레스. 자, 복구 관타.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이은식 선수의 코너에서는 이제 지금 같은 라이트 잭으로 네. 공격을 해가고 이제 그 주문을 해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자, 오른손 괜찮아요? 왼손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잽은 날카롭게 찔러야죠. 그렇습니다. 가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네. 뻗어봅니다. 자, 크게 어치는 케냐 나폴레스. 나폴레스 선수 조금은 욕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좀 크죠. 네. 아무래도 그 리치면에서 좀 열쇠에 있으니까 네. 좀 크게 때리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은식 선수의 장점이라 그러면 짧은 거 긴 거를 다 때릴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복구 좋았어요. 네, 아주 오랜만에 공격을 해봤던 네. 지금 책으로 볼 땐 네. 올림피오 선수가 좀 깔봤다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2회전. 1회전보다는 조금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그 이은식 선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2회전까지 보셨는데 두 선수의 오늘 컨디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주 뭐 어제 체중 다 재고 나서 네. 하루를 푹 쉬었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컨디션 조절은 양 선수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더그 58kg 패더그인데요. 네. 이은식 선수가 어제 개체량에서 57.700g. 네. 나폴레 선수는 58kg에 그대로 딱 맞췄습니다. 아, 58kg. 네. 체중에는 그만큼 이제 그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네. 자기의 몸을 자기가 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회전 진행되겠습니다. 이은식 선수 얼굴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나폴레스 선수도 역시
아주 미끄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회전 시작되었습니다. 3회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2회전에서 서로 주먹은 교체해봤던 양 선수. 네. 그 영국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그 프랭크 브루노하고 조금 그 비슷한 인상인데 말이죠. 네. 올림피오 선수가. 네네. 자, 오른손 잽보드보는 이은식. 아,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런 주먹이 자주 나야 될 텐데요. 네. 계속 뻗어보고 있습니다. 이은식. 앞손 앞발이 같이 들어가면서 체중 이동으로 인한 그 라이트 잽.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경기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은식 서로 크로스 카운트를 주고받았던 나폴레스와 이은식. 지금 맞았어요? 아, 좋습니다. 오른손 훅. 자, 네, 왼손 좋습니다. 맞았어요. 자, 연타. 네. 로프에 기대고 있는 케냐 나폴레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은식 바로 자, 접어줘. 어퍼컷도 좋습니다. 바로 라이트, 접어줘. 라이트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타 공격하는 이은식. 자, 코너까지 몰고 왔습니다. 주먹이 있어요. 나폴레스 선수 주먹도 뻗어보지 못하고 계속 막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은식. 아, 좋습니다. 자, 나폴레스 선수 빠져나와야 될 텐데요. 저쪽에서 이은식. 나폴레스 선수가 좀 네, 다운. 그렇죠. 자, 네. 다운까지 얻었습니다. 이은식 3회. 아주 훌륭합니다. 데미지가 큰데요. 정신없어요. 네. 자, 링 바닥을 네. 짚었는데도 못 일어나면. 자, 3회 KO로 이은식 선수가 결국 재기전에서 성공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이은식 선수 참 2회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공격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3회전에서 아주 속사포 같은 연타가 나오면서 다운을 시켜서 KO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림피오 선수가 지금 KO되기 직전에 맞은 그 찬스를 안 놓쳤어요. 네, 다시 보실까요? 네, 쫓아가서 때리지 않습니까? 네, 라이트 얼굴 랩트 빗나가고요. 아주 어려운 시합을 멋진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네, 역시 주먹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은식 선수. 자, 여기서 옆구리. 좋았죠, 옆구리. 네. 여기서 잘. 네, 약간 허쳤지만 네. 맨 나중에 들어가는 그 라이트 어퍽이 네. 아주 짧은 어퍽이 큰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옆구리 공격에 이은 왼손 안면 강타 아주 큰 데미지를 주면서 KO로 이겼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고 네. 계속 날렸죠. 여기서 다운당하는 나폴레스 선수. 자, 이은식 선수 5년 만에 재기전. 아주 멋...